14개월 만에 이재화 감독의 꿈을 이뤄놓던 진해승의 대회 진식 결말 결승인 줄 뻔히 자신 들었어요. 예, 예, 그것을 위해서 신 선수가 준비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고 전략도 잘 짜왔고 네. 다 됐습니다. 다 된 건데 해피룸은 상대가 이재동이라고 지금까지 안 된 거거든요. 네.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은 됩니다. 그럼요. 예. 마무리가 좋아야 돼. 시작도 중요합니다만 마무리가 깔끔해야지 마무리가 본인의 뜻대로 진행이 되어야지 경기를 이겨나가 처방이다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포인트가 나가 아니에요. 이재동은 한번 겨냥면 그냥 늘어버리는 선수이기 때문이에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신혜진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오렌지색 테란이에요. 이에 맞서는 이재동 선수 진영 이것입니다. 붉은색. 예, 예. 양 선수의 이제 맵의 선호도, 그 맵 위치별 선호도를 살짝 말씀드리면은 그 이재동 선수는 이재우 선수와 경기했을 때 이미 말씀드린 바 있었죠. 테란이 다섯 시면 좋고 저그는 어느 위치가 나오든 구애받지 않는다. 근데 지금과 같은 위치가 나왔는데 이재우 선수에게 신지 선수가 이재동 선수가 패하긴 했습니다만 그 입장, 그 선호도 자체는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신인승은 어떠냐? 신인승은 저그가 11심은 싫다. 테란이 11심 것도 싫다.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일단은 그 세로 방향이라는 측면은 그래도 신인 선수가 나쁘진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1, 2경기에 모두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신인 선수가 과연 매 경기 다 그런 형태로 전략적인 승부수를 띄울 것인가. 아무래도 그런 측면은 어떤 무난한 형태의 빠른 어떤 그 앞마당 원배럭 더블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가기에는 이재동 선수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형태의 전략을 준비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자, 그런데 준비한 전략은 100% 초반 전략은 100%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중거리 한두 포인트만이 빗나가도 그냥 다 우르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학주, 박지수 선수 등 팀 내 테란들과도 물론 많이 연습을 했겠습니다만 이재동 선수가 본인 입으로 이렇게 아까 대기실에서 밝힌 것은 이윤열 선수, 한동욱 선수, 그리고 박성균 선수 등 위메이드의 테란들하고 정말 연습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우승 한 번씩 했던 선수들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디가 제일 불안하냐? 바로 이 맵을 꼽았거든요. 즉, 그 선수들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사실 몽환에서 제일 많이 졌다는 거죠. 예. 야, 아예 그냥 과감한 더블 커맨드인데요. 네. 근데 신인 선수는 3회 처리가 아닌 2회 처리에서의 태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동 선수. 예, 이렇게 된다면 이재동 선수가. 그렇죠. 재작년 가을, 겨울 시즌 우영적 우승. 그렇죠. 작년 우영적 결승 진출. 야, 이건 뭐, 이걸 만들기 위해서 포즈를 따로따로 취해준 건가요, 이거? 네. 이런 어쨌든 그 신인 선수의 지금 움직임 물론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아예 그 골리앗 중심의 메카닉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일단 투베럭으로 입구를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신인 선수의 분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원하겠습니다. 부모님, 아버님도 오셨고 고모부님도 오셨고요. 이겨야 됩니다. 신인성 이렇게 무너질 수 없어요. 더욱이 3대 0은 말도 안 되죠. 네, 신인 선수의 빌드가 워낙 그 뭐 자유분방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의 투회 처리 상태에서의 어떤 그 흔들기에 휘둘리지만 않고 잘 버티기만 한다면 제풀에 꺾이는 그런 것들을 바랄 수도 있고요. 네. 야, 페페 승승도 이거 전례 있어요. 결승에서도 나왔어요, 저거. 그렇죠. 예. 자, 입구쪽 단단하게 지금 방어하고 있고 신희성. 예, 예. 일단은 근데 지금처럼 플레이하면 테란이 지금 워낙 부자이기 때문에. 빠른 저글링만 막아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단계가 더 남아있거든요. 뮤탈리스크는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예, 예. 제가 볼 때는 저 투베럭스가 물론 뭐 이런 그 예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트릭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예 더블 커맨드를 했지만은 어떤 그 바이오닉으로 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고요. 그렇죠. 신수 선수가 뭐 예. 워낙에 많이 뒤틀고 전략을 짜오더라도 그렇죠. 장기적인 전략을 많이 짜잖아요. 오히려 저렇게 보여주고 나서 골리앗 체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드론이 지금 아래쪽 그 소수미달 뚫리는 곳을 이동하고 있어요.
그럼 공격 루트를 아파트한테 맡겼으니까. 아, 저글링. 네. 저글링 럭커로 승부수를 띄우나요? 바로까지도 이미 끝났고요. 네, 바로까지 됐고, 예. 아, 저 미네랄 지역을 뚫는, 예, 이런 플레이 때문에 테란이 5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들고요. 네. 저거 볼, 봐야 되는데요. 네, 뚫리면, 모르고 있어요. 저 뚫리네요. 자, 경력이 얼마 없는데다가. 네, 저글링도 저지도 나가고 파는 거죠, 이제. 아. 야, 본진 다니면 돼. 벙커를 때려서. 벙커 둘러싸기. 뚫어버리기야. 아, 벙커는 벙커 안 깨졌어요. 전략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아, 이거. 야, 말이 다, 말이 다 죽었어요. 예. 이게 진짜 이재동입니다. 예. 저러면 본진으로 쑥 가고 싶잖아요. 네. 근데 가서 벙커를 때려버리는. 말이 계속 잡히는 것도, 그리고 말은 뭐. 이, 예. 들어가도 쉴 벙커도 없어요. 아, 예. 초반에 이재동의 파괴 본능. 예. 예. 투베럭을 저곳에 지은 것도 사실 입구를 막는다라는 의미가 깊었을 텐데, 이거는 뭐 전략을 보여주기도, 네, 힘들게 됐어요 지금. 뭐 다음 뭐 럭커가 먹을 필요도 없겠습니다. 지금 뭐 베럭스 뛰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마치 이번 경기는 이재동 선수가 이러한 전략을 기다리고 있었어. 체제. 아, 야, 그래도 뭐, 예, 입구 쪽에 수비가 집중되어 있는데 본진으로 쑥 난입하고 싶은 그 장면에서, 네, 둘러싸서 벙커를 때려버리는, 네, 게 이재동이에요. 보안을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뭐 이번 경기도 이재동 선수가 3회 처리를 고수했다는 신 선수가 좋았겠죠. 아, 하지만 완벽한 전략의 결계를 뚫어버리는, 네, 파괴의 비약을 보여줍니다. 야, 이재동 진짜 확실하네요. 조금의 기회라도 있으면 상대편에게 그렇게 뽑고 강렬한 공격을 넣을 수 있는 약간의 포인트 보이면 바로 찔러버려요. 예. 야. 야, 게릴라 이런 게 아니죠. 네. 예. 정말 뮤탈리스크로 이재동은 게릴라 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뮤탈리스크 뛰어면 가서 때려 부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조정 감독과 포옹을 하고 있는, 아, 이재동 선수. 야, 이거 가을의 전설은, 네, 가을의 전설은 오영종의 것이 아니라 프로토스의 것이 아니라 르카프의 것이고 조정욱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가을마다 가장 높은 곳에 선수는 얼굴이 바뀔지언정 바뀌지 않는 얼굴은 조정욱 감독이에요. 네, 거기다가 이제 로얄로 들어서 또 한 번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아, 쾌거를 잃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상대가 송병구나 김태우 쉽지 않겠습니다만, 아, 다시 한 번, 아, 끝까지 응원해준 팬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조정욱 감독과, 아, 그리고 이재동 선수예요. 팬들이, 네, 없었으면 경합을 지금 여기만 마지막에 다시 끝, 네, 마지막에 다시 팬들 덕분입니다. 네, 이재동 테란전은 원래 잘하니까. 근데 이재동 누가 올라오건 프로토스전으로 결승전 치러야 되거든요. 이재동은 원래 뭐 프로리그 등등 토스전 성적 좋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개인전에서만 그 과도한 파괴복능 때문에 성적이 약간 안 났던 건데, 토스 잡고 우승 차지하면 이제는 완벽한 파괴 시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신인 선수, 아, 정말 준비한 전략 아 좋았습니다만은 고비, 네, 하나를 넘지 못했고요. 자, 그리고 아, 오늘도 뭐 2시간이나 전에서 아, 이재동 선수의 승리를 위해서 기원했던 안하영 씨도, 아, 계속해서 보람이, 고생한 보람이, 네, 있겠고요. 네, 네. 아, 네, 감독과 선수가 된 관계가 이를테면은, 네, 부자지간 같은 거거든요. 그럼요. 아들 같은 선수 아닙니까, 조정훈 감독에게. 그렇다면 안현욱 씨에게도 아들 같은 이재동인 거죠. 자, 그리고 아, 이재동 선수 이제야 좀 얼굴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본인도 아마 지금 벅차서 아마 꿈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게 운의 실력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래도 뭐 살짝 미소를 지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아, 무엇보다도 뭐 이스트로트님도 올해 그 수건이 있었을 테고, 신인 선수도 많은 준비, 경기 내용을 보더라도 정말 준비 많이 했구나. 매 경기 다른 전략을 준비를 했는데, 아, 3등의 수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아, 상대가 세서 그렇지 신인 선수도 진짜, 아, 충분히 경기에 올라갈 만한 그런 전략과 준비의 컨트롤을 보여줬어요. 신인정 오늘이 4강이지 신인정 평생의 최고 위치가 4강이 아니에요. 예, 한 발 한 발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신인 선수, 이스트로 팀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재동이 결승 갔습니다.